네, 아까 제가 축구 중계하기 전에 그거를 했었죠. 축구 중계하기 전에 제가 아예 그 조금 그 드림포레스트 세계를 한번 했었어요. 드림포레스트 세계를 했었고 지금 감옥이 22개를 열었죠. 감옥 50개열면 여기 베틸라 가든을 한 번 더 방문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이 데미지 사막 모드. 네, 사막 모드이기 때문에 HP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감옥을 최대한 일로 오면 안 되는 거였네. 좀 그럼 저 자리에 감옥 있는데 어떻게 가라고? 저 자리에 감옥 있잖아. 아니 원래 하던 대로 갔다가 이게 뭐냐고. 저기 감옥을 어떻게 가?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저 위로 가야 되나? 한번 가볼게요. 요 밑에거든요? 아, 절로도 못 가네? 일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뚫어볼게요. 아, 이 방법으로는 못 뚫겠구나. 저거를 먹으면 안 되거든? 됐다. 이것까지만 먹고 피해야 돼요. 네, 사진 못 찍고요. 이게 라이프를 먹을 길이 없으니까. 최대한 뭔가를 많이 먹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아이템을 교환할 길이 생기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정주행을 한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됐고. 헐, 저기도 길이 막혀있는데? 한번 뚫어볼까요? 아, 뚫을 수 있구나. 이건 뚫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는 다 봤고. 절로 다시 내려오면 안 되겠네? 아. 저기는 가면 안 되고요. 원래 절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여기선 가면 안 돼요. 사진 못 찍고. 아마 여기는 괜히 올라온 길이었어요. 그리고 아, 원래 절로 내려가는 건가? 아, 원래 일로 내려가는 거. 원래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일로 내려가서
일로 내려가서 저거 저팅 다시 먹고 갈게요. 일로 가는 게 안전하죠? 일단 여기 안전하긴 한데 저건 어차피 갈 필요가 없고요. 이 길로 가야지 조금 더 쉽거든요? 마냥 쉬운 거는 아니네요.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뚫는 수밖에 없네. 이렇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네. 사진 못 찍고요. 근데 지금 라이프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천천히. 헐, 이게 뭐냐고. 저 위로 점프하면 죽고요. 다시 오죠? 저거 먹으면 안 되고요. 안 죽고 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 최대한. 자, 사진 못 찍고, 저기 다크레임엔 의미 없고, 여기, 뭐야. 씨, 잘하고 있었는데.
최대한 팅을 많이 먹어놓고 됐어요. 일단 풀피 야 올라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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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라이프 0이잖아 그럼 이거 잘해야되는데 여기죠? 됐어요. 일단 얘를 잡아놓고 가자. 됐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비킬 수가 있지? 저기는 갈 일이 없죠? 그리고 아마 이쪽으로 안 맞죠? 이거 죽으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조심해서 가고 있어요 올라가야 되죠? 아, 저기 어차피 갈 필요 없는데 그 내려가고. 여섯 개 다 깼죠? 아이씨.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난감한데? 씨 감옥 깨놓고 감옥 다 깨놓고 이게 뭐야 어쨌든 밑에 감옥은 뚫었으니까 앞에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방법을 알아서 저기는 이제 갈 필요가 없고요.
에이씨. 가자. 땅. 숙이고 됐어. HP 보강했고 기다리고 이건 먹고 가자. 여기가 안전해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안 맞고요. 근데 아마 먹고 갈 거야. 이거 저 위에는 갈 필요가 없고요. 아 근데 HP 없는데? 사진도 없고 서두르지 않을게요. 이렇게 죽거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 한대 남기고 죽었죠? 기다리고요. 끝. 저거 먹지 말고요. 내려가서 뭔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없죠? 근데 아마 뭐 없을 거야. 천천히 그쵸? 이거 먹으려고 온 게 아닌데. 올라가자. 그냥 갈게요. 또부터 하대. 아, 이미 깼구나. 그럼 그냥 가면 되죠. 아, 깨고 나면 죽어도 다시 안 나오는구나. 그럼 가면 되지. 그러면요. 그러면 깼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아, 나. 이렇게 뚫을 방법이 없나? 여기만 뚫으면 깨는데. 저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됐어. 깼고요. 오케이.
힘들었어. 자, 이제 샵템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15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이제 앞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이거 보충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됐어. 아, 나. 조심해서. 아, 어? HP가 하나만 달아지네요? 실수로 하나 먹었는데, 실수로 하나 먹었는데, 새로운 발견. HP는 하나만 없어진다. 그러면, 잠깐만. 저기 한번 갔다 올게요. 아, 못 올라가면 말고. 그러면 먹지 말고 내려가. 왜냐면 여기 알레그로 프레스토가 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여기 내려가면 되죠? 올라가자. 아나. 저기 올라가야지 보너스가 나오는데? 이거 넘어가면 임파서블 점프 업적이 나오고요. 이거는 넘어가고 됐어요. 됐어요. 타고 내려가면 돼요. 저거 먹지 마시고. 저 위에도 그럼 갈 필요가 없겠죠? 저 위에 감옥이니까 가야 되겠고. 맞으면 안 되는데?
위로 가지 마시고, 그러면 요 위에를 밑에를 갈 필요가 없잖아. 세이브 존 없고요. 또 여기 가면 안 되죠? 맞으면 안 돼가지고 이거 먹고 저기는 갈 필요가 없고요. 천천히 저기는 갈 필요가 없어졌고 괜히 왔죠? 아마 근데 파워 있을 거야. 죽네. 이러면 되거든. 저긴 파워라서 가면 안 되고요. 다 죽이고 가자. 다 맞췄죠? 사진 찍을 때 없고 이거 점프하고 그리고 여기는 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기는 갈 필요가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 이거 다 먹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네? 괜찮아요?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 먹고 갖고 그냥 갈게요. 이제 감옥 깼으니까. 빨리 가. 겁나 위험하네. 34. 타고 여기 아마 사진 찍는 존은 아닌데 뭐가 있을 거예요? 없네? 그러면
오, 야 여기 살았는데 사진 찍을 곳도 없는데 포토타임도 안되는데 여기는. 타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요. 여기 내려가면 뭐 있죠? 밴드랜드는 잘하지. 야 이씨. 저거거든.
엿먹이네. 네, 여기부터 다시 하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가능한 게 있죠. 이게 되거든. 여기는 금방 깨지. 멋있네. 이게 아닌데. 됐어.
멋진데? 저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 부딪히면 한 대를 맞는 거네요. 멋있어. 요 밑에가 마법사였거든요? 마법사 코인? 먹고 올라가. 멋있네. 여기를 나갈 방법이 없나? 저기를 맞으면 안 돼. 여긴 그냥 가. 참 멋있어, 여기 스테이지.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았어. 자, 일단 라이프가 10이니까 뭐 일단 가볼게요. 풀피를 하고 시작을 할걸 그랬나? 풀피 아이템 있잖아 이제. 뭐 이번에도 죽으면 풀피 아이템 끼고 오자. 거의 다 왔는데, 씨. 풀피 끼고 가자. 좋았어. 그래. 이래야 풀피지. 역시 확실하죠. 역시 이게 확실해. 역시 이게 최고야. 역시 어? 때리면 가버리네? 알았어요. 역시 부피 위력이야. 저거는 피하고. 됐어. 깰 수 있어. 역시 풀피가 살 길이었어요. 고로 여기도 풀피를 끼고 오겠어. 여기는 그냥 가면 돼요.
아직까진 없고요. 저거 먹지 말고 감옥이라 갔다 와야 돼요. 저기는 감옥이라 갔다 와야 되고 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파이트 더 바이러스 이거는 먹어도 되거든. 저거 먹으면 안 되고요. 힘들다. 갔다 와야 되네. 헐. 아, 그냥 한 대를 맞는 수밖에 없네요. 파이트 더 바이러스 먹은 거 손에 왔다. 죽으면 안 되겠지?
올라가면 또 못 올라가잖아. 참 이게 중간에 죽을 수도 없고. 나오고 챙기고 빨리 와. 저거 먹지 말고요. 자, 그러면요. 와, 겁나 힘들긴 하다, 씨. 그러면 밴드랜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